틀을 어떻게 할 거야? 네? 켰어? 네, 켰습니다. 하필이면 수요일 쉬는 거야, 그럼 이거. 네네네. 프로듀스에? 어쩌다 보니 2주 연속. 2주 쉬는 거야, 그러면? 네. 비비고 먹고 싶다. 안 먹은 지 오래됐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켜져 있습니다. 네, 네. 아, 이거 오랜만에 오셨네요. 정말 오랜만에. 네. 기억 안 나시죠, 사실? 아우, 나죠. 아니요, 맞아. 저희 둘이 왔다고. 네. 저희 20살 초에. 네, 그거 있고요. 맞아요, 깔깔이 혼납니다. 아, 우리 기억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시죠. 아, 감사합니다. 머리를. 활동기간에 오셨어요. 놀랍게도. 비하, 비하, 지하, 뭐예요? 비하, 비하. 은하, 엄하, 사, 신하. 넉살이 늘었대요. 아 지금 소리도 아, 소리가 안 들어가. 아 그렇군요. 아, 아 맞다. 아 예전에 오셨을 때는 또 좀 뭔가 이렇게 그쵸. 근데 여기 그러면 지금 청취자분들도 그때부터 계속 있으신 분들일까요? 그쵸. 그분들은 이분들 어디 갈 때가 겪기 때문에. 여기 계세요? 네, 여기 계속 계세요. 전에 계시던 그분들이신가요? 네, 계속, 저희 많이 계속, 컸죠? 네, 계속 집에 계시고. 아... 그때요, 우리 20살이었을걸? 20살. 20살 막 됐을 막 때. 막 됐을 때. 이분들과 낯가림이 좀 있었었는데. 아... 네. 저희는 넉살이 많이 생겼어요. 아, 근데 채팅창이. 예. 재밌네요. 그, 저희가 평소에 라디오 했을 때랑 채팅창이 좀. 아 그때랑 말버릇 똑같아요 이분들. 아, 아 다른 라디오. 다른 라디오랑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아예 맞아요. 다르죠. 예. 왜 탈모했냐고 물어보시는 거지. 탈모요? 누가 탈모했어 이러시는데. 아 탈모했냐고. 아 본인들이 탈모했다는 거 아닐까요? 시간이 아, 우리가 웃음. 어머 순하지 않으시다고 하시네. 아. 아, 모자 쓰면. 아, 모자 썼다고. 뭐 아~, 아~, 아, 지금 건강해요. 노래하네요. 아주 건강합니다. 콜레스테롤 조절하는 아, 네, 감사합니다. 어, 비비지에게는 착하시다고 하시네. 그쵸, 손님들한테는 착합니다.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는 어. 너무 착하시고. 와 진짜 옛날에 오셨는데 그쵸. 16년에 은하씨 오시고 와. 16년? 그때는 그래서 못 뵀어요. 아~ 그쵸. 근데 제가 리우 올림픽 갔을 때니까 와 이때는 진짜 이게 방송 만들어졌을 때인데 감사했습니다 그때 대표. 감사합니다. 신비 씨랑 엄지 씨는 17년 3월에 네, 팔 빠지기 전인가? 팔 빠졌을 때, 팔 빠지기 좀 전인 것 같은데. 팔이 팔 빠졌었어. 아, 이때쯤에 아마 제가 팔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깁스하고 있었을 텐데, 깁스하지 않은 거 보니까. 아. 저런 포즈는 왜 했을까요? 내가 에너지가 넘치셔가지고 끝날 때쯤에 이제 해방감을 좀 느끼셔서. 예. 처음엔 조금 이게 얼어붙어 있으셔서 낯가림 하시다가 끝난 다음에 깔깔이 입고 뭔가. 쇼를 하셨던 것 같아요. 쇼. 아 웃겨. 근데 그 사진이 좋겠네. 여기 뒤에 있구나. 바로 있구나. 네네. 이따 화면에도 띄워드릴 겁니다. 아 네. 네. 그럼 마이크 테스트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네.
MG 씨부터 차례대로. 아, 네네. 안녕하세요. MG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도둑입니다. 그리고요. 네. 은하님. 안녕하세요. 은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신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신비님 어디 조사 받으러 오신 것 같은데. 네. 아 이게 모자가 챙이 조금.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이거 좀 내리고 있어야겠다. 안 쓰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안 쓰셔도 돼요. 아~ 안 쓰셔도 돼요. 아 이거요? 네. 너무 노이즈 캔슬링이 돼버리는 느낌. 어 괜찮아요. 아~ 저희 뭐 들을 게. 일단 ASMR. ASMR 할 때. 아 그때는 마지막 네 클로징 할 때만 들으셔도 네. 됩니다. 방송 얼마나 후에 시작하나요?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갑니다. 네. 눈 감고 방송해도 됩니다. 눈 감고 하셔도 돼요. 라디오인데 뭐. 그렇죠. 네. 네. 오늘 눈 감고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가끔 눈 감고 해요. 아, 눈이 작아가지고. 배려 너무 감사해요. 몰라요. 진짜로 방송 때 한번 존 적도 있어요. 아. 침착맨이랑 대화하다가 들려가지고 이렇게 놀랍게도 사실이에요. 그분이 좀 졸리거든요. 어, 좋은 거 가르친다. 누나 만화가 뭐야?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배성재가 잘나가는 여성 스타를 1077명 만날 때까지 쭉 함께합니다. 프로듀스 1077. 오늘의 초대 손님, 베텐에 다녀간 지 언 6년 전. 아, 그때 베텐에 질려서 다시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새롭게 변신을 하고 아주 당당하고 아주 강렬하고 아주 매니악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장착하고 컴백한 짱비지, 비비지의 은하, 신비, 엄지 세 분 어서 오세요. 비비지? 안녕하세요, 비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남심재역 방송 베텐에 6년 만에 그리고 은하 씨는 7년 만에 와. 오신 것을 너무나 환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한 분씩 목소리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비지 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6년 만에 오셨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비비지 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7년 만에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비비지 신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6년 만에 오셨어요. 근데 되게 그 얼마 안 된 것 같은 느낌은 전 받아요. 어, 저도. 예. 어, 뭔가 그 이 같은 데서 뵈서 그런 건 맞아요. 아, 예. 그 엄지 씨랑 신비 씨는 그때 이렇게 같이 했던 방송이 물론 그 다음에 제가 뭐 유튜브로 여러 번 봐서 그렇기도 하지만 아. 기억에 딱 남아있고 아, 그리고 저희 약간 SBS 라디오 하러 왔을 때 아. 지나치면서 지나가면서 흥계시는 걸 몇 번 뵌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저희는 예. 맞아요. 저희는 네, 몇 번 뵀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저희 채팅창 있는 분들도 거의 그대로여가지고 아. 시간의 흐름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은하 씨는 네. 2016년에 오셨으니까 네. 베텐 개국할 때 나오셨는데 와. 제가 리우 올림픽 갔을 때 그때 대타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스페셜 DJ로 예. 유주랑 같이 했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어우, 너무 늦었네요.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예. 네, 즐거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기억은 안 나지만 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어떤 비비지가 베텐에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뜨겁게 반겨주셨는데 BF45541님이 이렇게 누추한 곳에 나와주셔서 그저 감사합니다. 아유. 라고 하셨고 아닙니다. 서울 클래스 1394님 대박 여자친구 했을 때 나온 게 6년 전인데 이렇게 볼 수 있다니 아유. 라고 하셨고 김주건님 신비 어깨가 괜찮을지 걱정되는데 아프지 않게 무사히 앨범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비비지 파이팅! 파이팅! 어깨 그 습관성 탈구는 어떻게? 아주 괜찮아요?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아, 요새는 괜찮아요. 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 어깨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진짜.
신비로아님, 정은비, 황은비, 김예원 이번 활동 파이팅! 이라고 감사합니다. 본명을 써주셨어요. 네. 정은비가 은하님, 황은비가 신비님, 김예원이 엄지님입니다. 네. 예. 자,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비비지다 보니까 채팅창 있는 분들이 자꾸 만두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예. 대신 사과드립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좀 많이 들으셨죠? 아, 많이 들었죠. 네, 저희도 네. 예상했던, 데뷔 전에는 예상했던 그런 거였었고. 그쵸, 그쵸. 뭐, 네, 그렇죠. 네. 그, 얼음 과자도 들으셨고. 판만나는 판만도 많이 들었고. 네. 그쵸, 그쵸. 네. 미리 한번 털고 가죠. 이분들이 자꾸 이거 계속 안 읽어주면 계속 할 것 같아가지고. 네, 맞아요. 네, 한번 털고. 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뭐, 맞아요, 재밌을 맞아요. 때까지.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네. 웃음이 될 수 있다. 비빔밥이라고 부르셔도 되고. 아, 그, 비비큐도 좋고. 네, 비비큐도 좋고요. 냄새요. 여러분, 예상되는 거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비비지로는 베텐에 처음 오신 건데, 오랜만에 놀러 오신 만큼 재밌게 좀 즐기다 가길 바라면서, 대놓고 하는 홍보 타임부터 가겠습니다. 와우. 자, 비비지의 이번 타이틀곡, 매니악,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릴 거니까, 진부하지만 그래도 꼭 하고 지나가는 팀 소개, 홍보를, 자, AI처럼 대놓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BBG로 미니 4집 앨범 Versus로 컴백했습니다. 굴리려다가 발음이 제대로 안 됐네요. Versus, 예, Versus. 제가 지금 주셔가지고 갖고 있는데 어떤 앨범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BBG의 네 번째 미니 예. 앨범이고요. 미니 앨범이지만 다섯 곡이 정말 꽉 차있다고 예. 생각을 해서 전혀 미디하지 않은 그런 앨범입니다. 예. 10개월 만에 저희가 낸 앨범인데요. 예.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던 앨범이라서 애정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 앨범입니다. 예. 1번 트랙 매니악, 2번 트랙 언타이. 네. 예. 그렇게 읽는 거 맞죠? 오버플로우, 3번 트랙 한 걸음, 데이 바이 데이, 업, 그리고 업투미네요. 네. 미가 있어서 한 네. 트랙이 거의 나있습니다. 자, 타이틀곡 매니악 나오자마자 차트 인하면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 곡 소개해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밖에 막 비도 오다가 말다가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지금처럼 이제 쌀쌀해지고 있는 날씨에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게 약간 사랑을 이게 잘못됐다고 알면서도 이걸 놓칠 수 없는 놓을 수 없는 그런 약간 그런 마음을 담은 아주 좋은 곡입니다. 약간. 저희가 오프닝 송으로도 틀었고 오시기 전에 이제 무대도 봤는데 진짜요?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요번 그 안무 퍼포먼스가 역대급이라는 소문이 있고요. 네. 그 비욘세 안무가로 유명한 댄서 칸이 네. 맞습니다. 안무에 참여하셨다고 비하인드가 있냐고 조현빈님이 물어보셨거든요. 비하인드는요, 사실 저희가 그 비욘세 안무가님에게 안무를 받는다고 했을 때, 사실 해외 안무가님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해외 안무가님한테 안무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비비지와 뭔가 비욘세 안무가의 조화가 조금 어우러질까 했는데, 웬걸 안무를 너무 잘 짜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껏 해보지 못했던 색깔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저희는 굉장히 만족해 하면서 활동 중입니다. 네. 그 디테일한 뭐 이런 거 소통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엄지가 영어로 굉장히 엄지만 이렇게 막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저는 맨날 I love you, wow, good 이거만 하는데. 야, 그렇군요. 그러면 뭐라고 부르시나요 그분이? 그냥 막 엄지. 예, 저희 이름 다 부르시고 그리고 예. 근데 이제. 그 카니 쌤이 굉장히 러블리하세요 성격이. 그래서 뭐 신비랑 은하 엄지 부를 때 그냥 뭐 은하 신비 이렇게 하고 은하 엄지 이렇게 하면서 막 엄지 my girls 막 엄청 그리고 에너지가 좋으셔서 네네. 사실 저희 멤버들이랑 춤뿐만 아니라 그런 수업을 할 때 합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맞아서 저희 진짜 재밌게 했어요. 인간적인 것도 되게 잘 통했군요. 네. 예. 썸이라고 안 불렀냐고 하신 분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털고 가죠. 그렇죠. 이거는 조금 그렇다. 재미없다. 예. 썸이라고. 예. 자, 2일에 무대 첫 공개를 한강에서 게릴라 무대로 하셨거든요. 예. 반응이 어땠나요? 또 저희 팬분들께서 많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반응은 아주 뜨거웠죠. 맞아요. 네. 저희 팬분들께서 또 응원법은 약간 아직 그때는 좀 응원법을 잘 모르실 때긴 했지만 네네. 엄청난 환호와 그런 사랑이 담긴
감성으로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어떠, 네. 두 분, 세 분 어떠셨어요? 이게 밴드를 한강에서 만났을 때 소감. 엄청 새로웠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일단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네. 오늘은 좀 추운데 그쵸. 그날 진짜 날씨가 기가 막혔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진짜 그 온도 습도 조명 어쩌고 그거 다 완벽하다 이러면서 저희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어요. 아 예. 거의 버스킹 같은 느낌도 나셨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자 BBG로 재데뷔를 하면서 아이돌의 족보 브레이커가 되셨는데 지난 주말 음악방송에서 이제 선후배들을 좀 만났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떻게 되셨나요? BBG의 위치는 좀 포지셔닝을 후배로 아니면 뭐 선배로 뭐 애매한? 제가 BBG 처음 나올 때는 사실 그냥 신인인 척 하려고 했는데 그 신인 취급을 잘 안 해주셔가지고 그냥 저희 지금 9년 차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뭐 기강을 좀 잡으셨나요? 아니면 아니요. 저희 대기실에 네. 밖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뵐 일이 사실 별로 없어가지고. 아. 네. 그렇군요. 네. 뭔가 이제 신인처럼 하고 싶었지만 OT간 예비역 느낌이라고 하시네요. 아이고야. 아, 아니거든요. 예. 고등학생 언니들이라고.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10개월 만에 컴백하신 건데 네. 공백이 좀 있으셨잖아요. 네. 길었죠. 네. 맞아요. BBG 근본님. 공백기가 역대 제일 길었다고 들었는데 쉬는 동안 뭐 하셨는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뭔가요? 물어보셨어요. 일단 근데 저희가 행사 좀 철이 껴있을 때는 행사도 많이 갔었고 예예. 그리고 뭐 했더라? 뭔가 저는 뭘 별로 안 한 시간이 되게 간만도 아니고 뭔가 처음인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색달랐었던 것 같아요. 아 푹 쉬고 그냥? 네, 그냥 아 푹 쉬고 그냥 뭔가 이렇게 약간 그 코로나 격리 때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좀 쉬는 시간도 있었었고 약간 그래서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실은 바쁘게 살던 사람들은 그게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러셨구나. 자, 그리고 BBG는 리더 대신에 반장을 돌아가면서 한다는데 요번 네. 활동 때 반장은 누군가요? 접니다. 예, 은하 언니입니다. 은하 님. 네. 초코푸들 님이 반장은 어떻게 정하냐고. 예. 원래는 약간 뽑기나 뭔가 그런 복불복 같은 걸로 정했는데요. 네네. 이제 한 바퀴씩 돌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네 번째 미니 앨범이어가지고 예. 한 바퀴 한 명씩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순서대로 다시 두 번째 반장이 됐습니다. 로테이션 체제구나. 네. 활동 때마다 뭔가 반장은 공약을 해야 되는데 요번에 반장의 공약은 뭡니까? 원래는 막 그 대기실에서 막 운동시키겠다고 막 이랬는데 대기실에서 네, 네 애들이 되게 좋아했거든요. 운동시키겠다고 하니까 너무 뜨거운 반응이었는데 막 예. 제가 막 밥도 막 안 먹이겠다 막 이러고 애들의 예쁜 관리를 위해 안 먹이겠다 이랬는데 예. 다 둘 다 실패했어요. 일단 첫 주는 피곤하니까. 네. 그래 아직은 공약을 만들지 네. 못하셨군요. 네. 3대 반장이셨던 신비님은 빠른 퇴근을 위해 힘쓰겠다. 이런 게 공약이거든요. 네. 근데 전 정말 힘썼어요. 이루어졌나요? 네. 저는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멤버들의 생각은 어쩔지 잘 모르겠는데 반장이어야 그게 되는 거는 아니고 맞아요. 제가 평소에 빠른 퇴근을 위해서 네. 힘을 써줘서 그냥 본인의 하던 대로 네. 공약을 계속 어딜 나가든 하라고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냥 원래 잘하던 걸 말씀드린 거긴 한데 네 그랬습니다. 노조형 반장이라고 하십니다. 아 산옥 비켜 예. 아이돌계의 이경규라고 하십니다. 아이고 저 모두가 행복하죠. 예, 빠른 퇴근은 스태프들도 행복하고 맞아요. 모두가 행복한 맞아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대기실에서 운동을 한다. 스태프 다 가능한 공약이죠. 그래요. 뭔가 공약 하나 좋은 거 나오길 바라고요. 그리고 2023년이 이제 사실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두 달 동안 이루고 싶은 소망, 뭐 바람, 뭐 이런 거또 말씀해 주시고 또 내년에 이루고 싶은 거 말씀해 주신다면 두 달밖에 안 남았군요. 네네. 근데 그 뭐랄까 11월 2일에 저희 매니악이랑 이런 이 앨범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이게 그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다. 쭉쭉 올라가가지고 네. 예. 두 달 동안 사실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네 남은 연말 매니악 많이 들어주세요. 예. 벌써 11월인데 연말에 이제 꽉꽉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니악으로. BBG 팬명이 나비잖아요. 맞아요. 나비. 이재근님이 이번 활동 때 나비들한테 듣고 싶은 말 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근데 항상 할 때마다 우리 애들 진짜 너무 잘한다. 근데 저희가 왜냐면은 사실 비비지 데뷔 때부터 겹치는 색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근데 그럴 때마다 잘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서 아주 만족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지금 반응이 진짜 좋더라고요. 네, 정말 감사하게도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네. 저희도 기분이 좋아요. 활동할 만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비비지의 매니아 대놓고 홍보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비비지와 세 분의 키워드를 하나씩 소개하면서 이런저런 뒷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네. 비키소, 비비지 그리고 은하, 신비, 엄지의 키워드를 소개합니다. 자, 왜요? 효과음 너무 뭔가 고전적이죠? 관심 갖고 네 너무 귀여워요. 효과음도 그렇고 그 코너도 그렇고 7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아 근데 이게 완벽한 그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약간 스테디한 느낌으로 스테디셀러. 네. 그렇죠. 자, 첫 번째 키워드 갑니다. 첫 번째는 쿠당탕. 그리고 은하 씨 키워드인데. 맞습니다. 은하 씨가 쿠당탕 잘 넘어지고 삐끗해서 이런 키워드 있습니다. 지금도 잘 넘어지시나요? 약간 잘 넘어지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좀 비틀비틀 약간 네 삐끗삐끗 약간 이러거든요. 밸런스를 잘 못 잡으시는 네, 그런 느낌. 네, 좀 중심을 좀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네. 이유를 혹시 주변에서 이렇게 뭘 얘기해 주신 거 있나요? 이유 생각하시는 건?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약간 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언니가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딘가 이렇게 치이는 거나 뭔가의 그런 장애물 같은 거에 좀 네네. 둔하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그 감각이 둔한 것보다 그냥 좀 신경을 좀 안 쓰는 느낌? 어디에 자꾸 걸린 무심해요. 네. 그런 부분에서 밑에 뭐가 있어도 네. 그러고 나서 아이쿠 이렇게 초전도체형 인간이라고 넘어지는 걸 즐기는 편. 아 예. 근데 또 이게 신기한 게 자주 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넘어져도 진짜 되게 뭔가 굉장히 괜찮게 넘어져요. 약간 낙법을 익혔어요? 네, 약간 그런가 봐요. 이게 원래 넘어지면 약간 그 발이 삐거나 뭔가 어디에 막 되게 상처를 입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넘어져도 저 진짜 괜찮아요. 약간 맞아. 제가 넘어지면 다들 주변에서 맞아요. 이렇게 되게 막 어떻게 괜찮아 이러면서 막 걱정을 하면서 와도 전 진짜 괜찮다. 약간 네, 이게 되거든요. 이제는. 낙법치는. 네. 낙법 있어요. 네. 체득을 했으면 그거 사실 뭐 안 다치면은 또 주변 사람들이랑 이게 스몰 토크도 되고. 근데 항상 너무 웃긴 게 언니가 그 넘어질 때 그 마지막 포즈가 약간 항상 비련의 여주인공 포즈였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연습실 내려가는데 언니가 또 쿠당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랑 신비랑 딱 뒤로 돌아보면 언니가 이러고 여지없이 나 괜찮아. 제 생각에 그게 약간 비결일 수도 있어요. 그 안 아프게 넘어지는. 그럴 수 있겠다. 네, 약간 이렇게. 네, 이렇게 약간 캔디형 넘어짐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오, 괜찮네요 그것도. 네. 넘어졌을 때 이제 찐친들은 사실 비웃어야 이 국룰이거든요. 역시 양쪽에 계신 두 분은 신비님이랑 언비님은 좀 놀리는 편? 걱정하는 것보다는 깔깔깔. 아니 생각보다 진짜 좀 요란하게 넘어져요. 아 요란하게. 네 제가 걱정되게 넘어져가지고. 근데 자꾸 자기는 괜찮다고 하니까.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아 알겠어요 약간 이런 그 무빙의 그런 장면처럼 나 괜찮아 괜찮아 안 다쳤어. 또 얘기하고 싶은데 뭐요? 그리고 또 은하 언니가 걱정이 되는데 웃긴 게 예. 예를 들어 어디 이렇게 부딪혀요. 그럼 보통 사람들 그냥 아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예. 근데 은하 언니 액션이 너무 재밌고 항상 똑같다는 게 너무 캐릭터 같아가지고 그럴 때 만화같이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웃겨요. 뭔가 이게 그 나중에 그런 거 좋겠는데요. 아닙니다. 네. 아 궁금해. 예, 일상이 만화라고 하신 분 있고 자체 효과음.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노력파. 엄지님의 키워드. 네. 연습생 기간이 짧아서 안무습득이 느린 편이라고 하셨는데 완벽하게 익힐 때까지 엄청나게 노력하는 노력파 스타일. 이거 어떻게 본인도 인정하시는 건가요? 완벽하게 익혀지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일단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되게 잘 익히고 예. 되게 빨리 잘하고 하는데 근데 확실히 뭔가
노력파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저희가 약간 이게 연습을 이렇게 하다가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럼 쉬는 시간에 항상 또 저희는 약간 그 카니 씨와 토크가 안 돼서 좀 저희는 좀 가만히 있어요. 예. 근데 이 녀석은 이게 토크가 되다 보니까 약간 뭔가를 계속 질문해서 뭔가를 또 새로 배우고 있고 약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간 조금 더 코치를 받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아, 그 되게 진짜 엄지는 열심히 하고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 뭔가 동물농장 내리셔 같네요. 이 녀석? 이 녀석? 귀여운 것? 이 녀석 토크가 되네요. 혹시 나만 듣고 통역 안 해준 것도 있어요? 혹시 신비 은하에 대해서 카니님이 얘기했는데 아 요건 내가 짬 시켜야겠다. 아니 녀석. 웬만하면은 얘기해주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막 엄청 막 유창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가끔 이렇게 회로가 정지가 될 때가 있어요. 아. 그럼 이제 양쪽에게 양해를 구해서 잠시만요 하고 아 그치. 네, 아니면 좀 가끔 간결하게 이렇게 한다거나 뭐 그럴 때 있는데 그리고 이제 멤버들도 시간 좀 계속 카니랑 계속 붙어있고 저희가 수업을 맨날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둘 다 리스닝이 굉장히 많이 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약간 이게 뭐냐? 네네 맞아요. 이게 뭔가 처음에는 그게 알아듣는 척을 안 하면 그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그게 혼자 말하는 느낌이 들면 좀 별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차피 이건 엄지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진심으로 이렇게 일단 듣는 척부터 하는 맞아요. 거죠. 이렇게 둘은 접대형 리액션 그거 듣고 있다. 계속 막 얘기해라 신나게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아 근데 맞아, 조금 맞아. 알아듣는 단어도 있을 수도 맞아, 있고 맞아, 맞아. 많이 듣던 맞아, 단어는 네. 그렇죠. 못 알아듣는 느낌은 상대방이 얘기를 하다가 좀 심숙해지니까 아, 그쵸, 신나게 그쵸. 계속 얘기해라 네. 나중에 네네네. 어차피 엄지가 통역해줄 네. 거니까 약간 뉘앙스로만 대충 이해하고 네. 음오 아예만 하는 그렇죠. 예. 댕댕이 인형처럼 끄덕끄덕 예.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검색어. 밈천재. 신비님의 키워드입니다. 신비씨가 밈천재로 소문이 자자한데, 팬들한테 드립치고, 팬들하고 밈배틀을 하고. 와우. 그러시나요? 아,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사실. 네. 저도 어디서 그냥 주로 들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예. 대화할 때 가끔씩 섞어서 쓰던 건데, 네네. 그냥 어쩌다 보면은 그냥 밈을 일상화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와전이 예. 되더라고요. 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오히려 밈 같은 거는 언니가 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근데 약간 항상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신비가 뭔가를 쓰고 있으면 저도 알고 있고 약간 이런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뭔가 저는 신비가 활용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알고 그냥 이런 밈이 있군 약간 이런 거고 신비는 되게 덕지덕소에 그때 적혀졌어요. 네. 네. 그 딴비아 아 띤비아님이 죄송합니다. 띤비아님이 네. 밈천재 신비 최근에 꽂힌 밈 좀 알려주세요라고. 최근에 꽂힌 밈이요? 사실 제가 쓰는 것만 썼던 것 같은데 저 약간 멈췄어요. 저 그 겟니 약간 그 겟니에서 멈췄거든요. 겟니가 뭐예요? 그냥 뭐 사람들이 얼렁뚱땅한 뭐 이렇지 않을까?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면 약간 그게 되겠니? 되겠니? 약간 되겠니? 뭐겠니? 말이 되니? 그거겠니? 이것만 먹고 되겠니? 뭐 이런 그래, 그런 그 느낌으로 겟니를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거기서 멈췄어요 저는. 그 정도로 네. 비비지 관련한 밈 같은 거 혹시 비비지 관련 밈은? 아 그거 기억나는 거 그 뭐냐 그 옛날에 본 대본 같은 데서 본 건데 케이팝에서 세 명의 여자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면 비비지다 이런 게 그런 거를 아 세 명이 이상한 거 하면 저건 무조건 비비지다 네 세 명의 여자들이 이상한 걸 하면 비비지다 라고 해줬거든요 그게 좀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거는 그 회사 어른들은 또 좋아하시는 거죠? 아이 뭐 저희가 좋으면 됐죠. 네, 네. 맞아요. 네 어른들의 의견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희가 MG인 것을. 그건 팩트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어허. 아 그리고 그 노력파 부분에서 네네네. 그 퀸덤 2 출연 당시에 네. 7년 어린 후배들한테 또 엄지님이 거리낌 없이 피드백 받고 천천히 노력하면서 배우는 장면에서 극호감으로 떠오르면서 굉장히. 화제였는데 엄지님 네. 예, 요때는 그게 사실 원래 그런 후배들한테 네. 예, 요런 거를 하는 것들이 힘들진 않으셨던 거지.
아, 저는 그냥 그때 막 선배 후배 이런 거 생각보다 네. 그냥 잘하는 사람 있으면 가서 물어보고 이게 그렇잖아요. 막 예를 들어 프랑스어도 예를 들어 프랑스 그 프랑스에 사는 5살 친구가 저보다 잘하는 게 그쵸. 맞는 것처럼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특화된 사람이 있으면 제가 배우는 입장이 맞는 거니까 네, 계급자 빼고 붙는 거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큰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멋져요. 지금의 무대를 위해서는 몇 시간 연습하신 거예요? 컴백 전에? 저희가 이번에 안무 연습을 굉장히 좀 많이 오래 했는데요. 예. 이번에 체력적으로 조금 지치는 게 있기는 했지만 네네. 그래도 에너지가 다 선생님부터 에너지가 너무 좋으니까 멤버들도 그 에너지를 되게 잘 따라하고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저희가 보통은 쉬는 시간을 그래도 좀 많이 가지는 편인데 쉬는 시간을 많이 안 갖는 상태로 한 5시간 정도를 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쉬고 싶은데 막 쉬는 시간 생략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지고 한 10분 정도 쉬다가 다시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멋진 무대가 나왔군요. 그런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2부에 돌아와서 계속 키워드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언제 돌아와요? 예? 이분은 언제 가요? 녹화니까 바로 가네? 아. 바로 갑니다. 네,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매니악으로 새롭게 컴백해서 배텐에 아주 오랜만에 놀러온 비비지의 은하, 신비, 엄지 세 분과 함께 프로듀스 1077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검색 키워드 토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음 검색어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뱃속의 작은 거인. 요거는 은하 씨의 키워드인데 네. 늘 배고프고 늘 먹고 싶은 게 많고 실제로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뱃속에 작은 거인이 있다. 네. 예, 예. 이게 왜 뱃속에 작은 거인이 있냐고 생각하냐면 예, 예. 이게 그냥 입에서 그냥 배고파라는 말이 그냥 나와요. 나도 모르게. 네, 그냥 배고파도 안 배고파도 배고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엔 제가 아닌 다른 자아가 그 말을 내뱉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배가 별로 안 고픈데도 나도 모르게 네, 배고프다고 한다. 네, 그 작은 거인 녀석이 그런가 봐요. 네. 그런가 봐요. 맨날 외치더라고요. 그러면 주변에서 방금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배고파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그럴 때도 있어요. 네, 네 맞아요. 네. 얼마 전에. 화들짝 놀라겠네요. 네, 화들짝 놀라요. 차에서 언니가 예. 아, 배고파. 무슨 소리야? 진짜 그래서 저랑 신비로 너무 웃겨서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신비가 언니 그거 확실히 습관성이라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키워드로 정했어요. 자기가 정정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아 본인이 아 배고파. 아니야 무슨 소리야. 본인이 아니 무슨 소리야. 고프지 않아. 방금 먹었잖아. 아, 이렇게 네. 무섭게 본인과 대화를 한 거예요. 네. 1인 2역으로. 아, 네. 그리고 지금은 또 활동 중이라서 네. 저를 이게 또 말을 이거 배고프지 않다고 말을 뱉음으로써 이게 네. 또 저를 다스리는 거죠. 넌 배고프지 않아 은하야 이러면서 이게 너는 괜찮아 안 먹어도 돼라고 지금. 오, 약간 모노드라마로. 네네. 거울 보면서 아니, 대화하듯이. 네. 이런 느낌. 아 웃긴데 하나 더 말해도 그젠가 어젠가 예. 사실 저희가 부실하게 먹어서 배고픈데 되게 졸리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언니 집 가서 뭐 먹을 거야 물어봤는데 언니가 아니 머리한테 세게 치고 바로 잠들어야지. 아 거인을 기절시켜야 되니까. 아니 기절시켜야 아, 네. 요새 그런 식으로 예. 몸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 네. 뭔가 배놈 이렇게 때려가지고 기절시키듯이. 이렇게. 네. 아. 예, 배은하놈이라고 하시는데. 네. 근데 이거 사실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뭔가 공감할 만한. 아, 그쵸. 그쵸? 네. 내 안에 또 다른 그 자아가 네. 뭔가 깨어나는 느낌 있거든요. 맞습니다. 뱃속의 거인.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죠. 그쵸. 근데 이제 심화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 지금. 그러면 활동 기간에는 좀 많이 힘드시겠네요. 아니 이게 원래는 사실 활동 기간에 별로 제어를 안 했거든요. 아, 오히려. 네 원래는 그냥 사실 먹고 싶은 거를 언제든지 제어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네네. 이번 활동은 뭔가 좀
잘 하고 싶은 마음에 네. 이 준비도 열심히 했겠다. 아. 이제 지금 연습은 열심히 해서 나왔으니까 제가 활동하면서 열심히 할 거는 식단을 거세게 하지 않는 것밖에 없다. 아. 네. 이 거인을 잠재우는 것밖에 제가 할 일은 없는 거죠. 네. 세계 최초 기절 다이어트. 네. 내 머리를 쳐서 기절시킨다. 와 진짜 네. 인류가 많은 다이어트 방법을 만들었지만 은하씨가 최초로 만든 기절 다이어트 망치 다이어트죠. 내 머리를 쳐서 기절해서 은딩크라고 하신 분 있어요.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 기절돌. 네네. 잠깐만요. 기절 잠시 기절하시죠. 위장이 녀석. 네. 다이어쿵. 다이어쿵 아니라 다이어쿵. 쓰러져야 돼. 쓰러져야 돼. 그래서 부딪히고 다니는 거냐. 아, 그것도 하고, 그래서 기절하는 거예요? 혹시 내 머리 때려가지고? 구당탕. 아, 그래서 구당탕을. 아, 제가 알고 보니, 알고 보니 내가 지는 게? 그거였나? 소름 돋게 연결되네요. 어머. 요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아 요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제가 음식에 대한 생각을 조금 최대한 좀 덜 하고 있어서 그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고 제일 지금 먹고 싶은 건 있어요. 뭐예요? 제가 지금 집에 계란이 떨어졌거든요. 예, 예. 그래서 계란을 어서 활동이 끝나면 계란을 사서 계란은 또 빨리 다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네. 한 판 사면 다 먹고 싶어요. 계란 한 판을 먹고 싶어요? 계란을 한 판 사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계란을 한 판 사면 계란을 한 판 사면 얼른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오래 네. 두면 안 좋으니까 근데 그렇죠. 활동 기간에는 사실 집에서 먹을 일이 별로 없어요. 아, 네. 그래서 활동 기간에는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으니까 제가 지금 참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자꾸 집에 가면 참기름이 그 참기름이 보인단 말이에요. 반겨줘? 네, 반겨줘요. 그 죄송한데 망치 없나요? 은하 씨랑 대화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참기름이 반겨줘가지고 저는 자꾸 그래서 참기름과 그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집에 있는 뭐 해가지고 비벼 먹고 싶어요. 밥 비빔 참치나 뭐 계란 비빔 네, 야채나 뭐 이런 거 김치나 이런 거 해가지고 비빔밥 먹고 싶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좀 단순하지만. 네. 그 딱 집에서 먹는 그 참기름이 진짜 너무 써먹고 싶어요. 그 왜 자꾸 제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지하에서 제거해야 돼. 간장 계란밥. 아 간장 계란밥 이런 거 너무 먹고 싶어요. 맞습니다. 거인 잠깐 튀어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양푼으로. 네. 예. 자 팬들한테 이제 또 맛집이나 음식 추천도 잘하신다고 하는데 골키위님 메뉴판 네. 은하에게 오늘 야식 메뉴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이분들도 야식 많이 드시는 분들이거든요. 아, 그러면 저는 야식, 제가 좀 요새는 아니고 전에 좀 좋아했던 야식 메뉴는 백순대. 백순대? 네, 백순대를 좀 좋아했어요. 백순대가 또 건강식이거든요. 쌈을 아주 싸먹을 수 있어요. 네, 야채를 아주 섭취하는 건강식입니다. 네. 백순대 건강식이다. 네네네. 예. 좋은 이론이네요. 우리도 백순대. 이분들도 백순대. 여러분, 백순대 시키는 백순대. 예. 우리는 백순대에. 라고 하시면 있고. 아, 진짜 예. 귀여우시네요. 예. 우리도 백순대에. 아, 너무 웃긴다. 예. 자, 우린 진짜 백순대. 라임 좋네. 아, 예. 저격한 거냐고. 끝냈다. 우리 돌려간 거냐고. 아이고. 전혀 아닙니다. 신비님이나 엄지님은 먹는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은하님이 가려졌지만 이 정도는 네. 아니에요. 그래도 신비씨는 네. 제일 좋아하시는 메뉴. 신비 맨날 허거 노래 부르거든요. 아, 저 허거 좋아하고 닭발 좋아하고 해산 그런 거 매운 거 해산 거 좋아해요. 아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근데 그런 거는 나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허거 같은 건 이제 통 끓여야 되니까. 아 그쵸. 그래서 그건 친구 없으면 먹기 힘들어서 맞아. 허거는 예. 멤버들한테 멤버들 꼬셔야 돼요. 왜냐면 허거 파티원을 구하는 느낌이 허거 파티원을 같이 안 가져요. 아니 근데 허거 파티원을 막 한 10분 전에 구해요. 약간 10분 전에 아니 갑자기 먹고 싶을 수가 있어요. 아 그쵸. 네. 아 허거는 사실 그 멤버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요. 허거 파티원 10분 전만 아니어도 그쵸. 네. 최소 두 명인데 사실 두 명도 좀 아쉽죠. 그쵸. 아, 그쵸. 네 명 정도 돼야. 한 세네 명은 가야. 예. 그래야 뭐 다른 또 이제 집어먹을 것도 시키고 그러는 건데. 맞아요. 어허. 허거 파티 연구합니다. 그러면 엄지님은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아, 저는. 약간 코끼리과.
아, 오늘 코끼리라도. 코끼리 네. 불... 그 좀 건강한 것도 좋아하는데 네네. 그런 걸 좀 많이 먹는 스타일. 아. 막 소식좌 이런 건 아니고 예예. 샐러드나 막 이런 그런 영양소 챙기는 음식을 좋아하는데 양껏 먹어요. 오.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멤버들이랑 굳이 따지면 조금 입맛이 달라서 맞아요. 저는 약간 근데 디저트 같은 것도 좋아하고 좀 달달한 것도 좋아하는데 이제 저희 멤버들은 그런 걸 잘 취급을 안 해줘가지고 멤버들은 약간 한식이나 제대로 밥 이런 걸 좋아하고 그리고 가끔 이제 야식으로 한 번씩 저는 상큼한 게 땡길 때가 있어서 아, 뭐 좀 먹고 싶다 출출하다 이러면서 먹고 싶은 거 없어? 했을 때 저는 진짜 과일이 먹고 싶어서 아, 약간 용과 같은 거 좀 먹고 싶은데 그러면 뭐야 이렇게 뭐야. 그래서 정말 취향이 독특한 편으로 분류를 좀 받는 편이죠. BBG 내에서는. 가장 건강식인데, 오히려. 그러긴 해요. 근데 군것질도 사실 좋아해서 완전히 건강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맞아, 맞아. 단 음식이나 약간 상큼한 음식. 과자도 좋아하고, 빵도 좋아하고. 그렇군요. 저도 샐러드 다이어트, 코끼리 다이어트라고 전 이름 붙였었는데, 25,000원어치, 뭐 3만원어치 이런 식으로 토핑을 잔뜩 추가해가지고 먹었거든요. 저희는 한 네, 샐러드가 요즘 비싸요. 맞아요. 저희도 샐러드를 맨날 2만원어치. 아, 한 명이? 네, 네. 진짜요? 네. 그거 괜찮지 않습니까? 맛있어요, 네. 그러면. 샐러드만 먹기 좀 그런 샐러드랑 옆에 뭐 파니니, 치아바타, 뭐 이렇게 샌드위치. 맞아요. 너무 좋죠. 네. 샐러드에도 막 많은 프로틴을 추가하고 약간.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렇죠. 아주 프레쉬하고. 네. 맛있어요. 그렇죠. 네. 너무 네. 너무 클린합니다. 네. 이분들이 자꾸 놀려가지고. 아, 왜 놀리세요? 아, 요새 진짜 물가가 올라서 야채 값도 너무 올랐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이거 걸그룹 식단이에요. 맞아요. 앞으로 걸그룹 다이어트. 코끼리 다이어트 네. 아니고. 자, 뱃속의 작은 거인. 오, 충격적입니다. 자, 다음 검색어 파워 N. 오. 엄지 씨가 네. 팀 내 유일한 N. 네. 소통 어플에서 N들의 대화를 많이 나눈다고 하셨는데 네, 네, 네. N답게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으시고. 맞아요. 예, 그런 타입이세요, 진짜로? 네, 저는 걱정이 많은 건 모르겠는데 궁금한 건 진짜 확실히 많고요. 그리고 뭔가 그니까 뭐 하나를 던져주면 거기서 물고 해가지고 뭐라 하죠? 말꼬리 꼬리 무는 걸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상상력을 계속 발휘해가지고. 네, 근데 막 이렇게 저도 막 쓸데없는 상상을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아, 망상으로 가지는 않고. 네, 망상으로 가지는 않고 만약에 이런다면은 뭘 하면 좋겠다 이렇게 약간 구체적인 상상을 좋아하는 편이라 가지고 갑자기 하늘을 날고 싶다 이런 상상은. 가끔은 하는데 많이는 안 하고. 가끔은 하시는 뭐야? 얼마 전에 무슨 하늘을 나는 자전거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했네요. 그런 거는 이제 뭐랄까 꿈같이 그냥 상상을 하는 거고. 누구보다 망상적인 걸 했나? 아니 막 그 미래에 대한 생각 그런 거는 좀 많이 현실적으로 많이. 아 미래에 나는 어떻게 될까? 그렇군요. 그 킹 오브 12님이 팀 내 유일한 N인 엄지 나 이런 상상까지 해봤다. 이거 갑자기 여쭤보니까 좀 하늘을 나는 자전거 말고 또 아 그런 거는 솔직히 많이 상상 그런 그 느낌만 상상을 해보고 그 제대로 상상은 안 하고요 이런 상상까지 해봤다 글쎄요 혹시 이상한 얘기한 걸 멤버들이 좀 캐치한 거 있나요 엄지 씨가 이게 약간 팬분들이랑 얘기할 때 굉장히 말을 되게 많이 다채롭게 하는 것 같은데 막 저희랑 있을 때 엄청 N적 그런 모먼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저희랑은 막 상상의 나라 막 이런 거 맞아요. 저희가 또 안 그런 스타일이다 네. 보니까. 그래요. 그치 좀. 네. 그리고 저는 혼자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거는 사실 팬분들이랑 얘기할 때 얘기거리로 하면 즐겁지만. 네 맞아요. 그치? 안 받아줘서 안 하네라고 하시면. 그건 아니에요. S 사이 있긴 N이라서. S 사이 있기는. 그리고. 엄지 씨가 TMT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멤버들이 네. 다 받아주시나요 토크 같은 거는? 네 멤버들이 근데 제가 말이 많기는 한데 네. 저희 멤버들도 말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로 얘기할 때는 각자 양껏 주고받고를 하는 편이고 네네. 이제 TMT는 제가 팬분들한테 말할 때 특히 정말 말을 계속 막 할 때가 있어가지고 삘 받으면은 예예. 그럴 때 이제 아 예원이 정말 말 많다 이렇게 이렇게 좀 팬분들이 하시는 팬들이 네. 엄찬호다 뭐 이러면서 네. 그리고 이제 팬싸 갔는데 자기가 멘트 준비해 왔는데 이제 내가 말을 다 하는 바람에 준비한 멘트 못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아 그렇죠 좋죠 근데 그런 거는 아 맞아 요런 토크 주제로 밤샐 수 있다 하는 제일 좋아하는 분야 있나요? 아
이거는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은 저는 진짜 밤새 토크 너무 강해요. 어떤 주제요? 어떤 주제? 네. 삶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 네, 삶에 대한 얘기, 사람에 대한 얘기. 사람에 대한 얘기? 그런, 예, 네, 그, 진짜 그런 뭔가 감정. 감정? 예, 네, 그런 것들. 사람 관계, 인간 관계. 어. 자, 오늘 엄지가 한 60% 말하는 듯이라고 아, 심오하다라고. 어, 배성재는 사람일까, 곰일까, 뭐, 뭐야, 이거. 예, 네, 심오한 주제들. 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뭐 하여튼 뭐 하나 꽂히시면 오늘도 키워드 한번 던져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예, 꼬리 한번 꼬리를 물어보겠습니다. 네? 예. 자, 다음 검색어는 오타쿠. 은하씨가 오타쿠시네요. 아, 오타쿠시. 예. 네. 키워드 나오면 그냥 확정이에요. 아, 예. 네. 확정. 애니메이션을 엄청 좋아하셔서 아. 어, 오타쿠 인정하십니까? 아 근데 사실 그 오타쿠라기에는 너무 그냥 애니메이션을 그냥 좋아하는 보는 거를 취미로 하는 사람인 거고 오타쿠는 네네. 조금 더 심오한 더 사랑하는 네, 더 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을 네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심화는 어, 네. 예예. 배튼 청취자들에게 은하픽 애니메이션 하나를 추천해 주신다면 제가 최근에 본 애니인데요. 예. 그 컴백 전에 최근 제일 최근에 본 게 바라카몬이라는 애니가 있어요. 바라카몬이요? 네, 그게 무슨 젊은이가 서예가인데 예. 서예가가 잘 안 돼가지고 시골 들어가는 내용인데 어. 그게 되게 힐링되고 되게 재밌는 꼬마 아기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되게 귀엽고 재밌어요. 오, 네. 채팅창에 완전 처음 들어본다라고 하신 거니까 꽤... 바라카몬. 아, 근데 아는 분들도 굉장히 계세요. 네, 바라카몬. 그게 뭔데 오타쿠야? 처음 들어본다. 아니에요. 어. 재밌습니다. 힐링 애니. 네. 귀엽지 그거. 그런 게 있구나라고 네? 하시면 저도 처음 들어봐요. 저도 아, 애니메이션을 아, 좀 아, 봤는데 진짜요? 어, 네. 바라카몬이네요. 아, 바라카몬이에요. 저는 네. 그 바락하는 하모니인 줄 알았어요. 약간 하모니. 음악 애니메이션인데 아, 아, 하모니를 위해서 바락하는 아, 바락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었네. 아, 만화책 원작이래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옛날에 나온 거래요. 요즘 나온 게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최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 최애의 아이, 그 애니메이션. 아, 네. 땡플릭스 보면 있는. 맞아요. 그 오프닝 송 커버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그 캐릭터가 부르는 것 같고 극찬이 쏟아졌거든요. 예. 와우. 감사합니다. 혹시 네. 한 소절 보여줄 수 있나요? 너무 부를 수 있는데 지금 가사가 기억에 너무 안 나가지고요. 일본어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 맞아요.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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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얘기하기 네네네.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고 신비 씨는 혹시 좋아하는 취미 뭐 이런 거 없으신가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네. 그냥 허거만. 언니 허거. 아, 네. 저는 딱히 취미할 것도 없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그나마 그 저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두어 번씩 해리포터 꼭 돌려보기를 하는 편이라서. 아, 해리포터 전편을요? 네. 오. 매년마다. 아, 맞아. 매년. 네. 네. 그것도 좋죠. 네, 매년마다 그걸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오. 네. 근데 또 같이 안 봐줘가지고. 아, 근데 예전에. 파티원을 예전에 한번 같이 봤었어요. 네. 어, 혼자 보긴 싫어요? 그 파티원이 자꾸 안 보여요. 아, 그리고 신비씨 해리포터 말고도 주기적으로 보는 거 또 하나 있으시잖아요. 꽃보다 남자. 우리나라 거예요? 어디 거예요? 아, 우리나라 거. 아, 네. 우리나라 거. 네, 최근에는 네. 외국 것도 한번 같이 봤어요. 아, 우리나라 거? 아, 근데 외국 거를 보고. 구준표? 제가, 네, 그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것만 보게 됐어요. 아. 어, 구준표 나오는 거.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아, 그래요? 막 그거 볼 때면 막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지금도 겨울 돼서 이제 꼭 볼 때 됐을걸요? 겨울만 되면 네. 그렇게 찾아요. 그거 사실, 어, 물론 저도 뭐 그 당시에 네. 보긴 했지만, 지금 보면 약간 항마력이 필요하지 않나요? 아, 근데 그게 정말 가끔 보면 정말 재밌어요. 어, 아니, 좀 매운 거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네. 약간. 아, 그럼 약간 매운맛이잖아요. 매워요. 그게 어디 매운맛이에요? 되게 매워요. 되게 매워요. 다시 봐보세요. 되게 매워요. 되게 매운 드라마예요.
어디가? 진짜 매워요 그거. 그 진짜 매운데. 너무 달지 않나요? 아 일단 한번 보시면은 조금 맵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되게 달달한 드라마라고 생각했는데. 매운 고딩들의 사랑 얘기. 네, 매운 진짜 그래. 막 정말 막 네. 장난 아니에요. 그럼요. 네. 무슨 그런 고딩이 다 있나. 아 저는 만화 원작부터 아, 정말요? 여러 개를 봤기 때문에 아. 기억이 다 나는데 어 일단 그 그 연출, 터치, 연기 이런 거. 알겠습니다. 아 매운 맛이에요. 네. 맵고딩의 사랑. 꽃보다 남자를 다시 보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엄지님은 아 저요. 예. 저는 취미. 요즘에 비비지 덕질이 가장 재밌어요. 네. 요즘 비비지 보는 나 그런 사람. 멤버들을 덕질한다. 근데 방금 맞아. 그 제보할 거 있는데 방금 차에서 그 네. 유튜브를 잠깐 켰나 봐요. 근데 아 요새 비비지만 유튜브에 뜬다면서. 네.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아 왜냐면 이게 알고리즘이 좀 객관적으로 네. 지금 비비지가 많은 분들한테 유튜브에 노출이 어느 정도인가 객관적으로 좀 보고 싶은데 이게 내가 너무 비비지를 많이 찾아봐서 그런지 비비지 콘텐츠 최근에 올라온 게 막 다 있으니까 그쵸. 나에게만 그러는 건지 그렇죠 그럴 네.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알고리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쏠려가지고 네 그래서 아이디를 한번 갈아야 되나 생각 그래서 신비랑 저랑 왜 그게 싫어? 너 생각해 갈래? 이랬었어요 약간 객관적으로 이걸 좀 봐가지고 비비지가 어느 포지션인가 이걸 좀 하고 싶은데 네네네네네 로그 타고 보면 된다고 하십니다. 아, 네. 근데 그러면 또 제가 프리미엄 결제하는 게 또. 광고가 뜨고 그러면 짜증나고. 조금 짜증나죠. 그렇죠. 매번 광고 틀고 그러면 이제 노멀라이즈도 안 돼 있고 짜증나죠. 오케이, 네. 온 세상에 비비지인 게 낫죠. 맞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뷰. 뷰. 신비 씨의 뷰. 키워드인데, 신비 씨는 입술이 뷰 하고 있는 그래서 뷰 입술로 부릅니다. 네 맞아요. 한번 카메라를 향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게 보여준다고 보이는 거 아니고 예. 제가 그 옆모습을 보시면 네. 약간 조금 네, 봐줄게요, 저희가.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아. 이렇게 예. 그래서 팬분들이 되게 뷰하게 생겼다. 뷰하게 생겼다. 보여주시는데 뷰 그냥 입 모양이 좀 뷰. 뷰. 입술 모양이 좀 뷰예요. 아, 약간 윗입술이 조금 더 이렇게 약간 부리형. 네, 부리형으로. 맞아요. 부리게 이렇게 좀 돼 있는. 뷰리뷰리. 네. 그렇고. 예. 약간 그 허거 그 허거의 흑화된 입술. 흑화돼 있는. 맞아요, 맞아요. 튀어나온 입술. 그렇군요. 네. 뷰하다. 네, 뷰합니다. 요거는 본인은 마음에 드시나요? 시그니처라서? 아 근데 사실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할 게 없어서 근데 약간 조금 보면은 가끔 왜 이렇게 입이 튀어나와 있지 싶을 때는 좀 있어요. 그 입툭티라 그러죠 가끔. 입툭티요? 좀 예.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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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좀 이렇게 뭔가 우하고 있는 것처럼 튀어나와 있으니까 아. 좀 약간 부자연스러워 보이나 싶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런 오해를 받진 않잖아요. 뭐 뾰루퉁해 보인다, 뭐 그런 뚱해 보인다 이런 오해를 받진 않죠. 아, 네, 그거는 입술 모양으로 오해를 받는 건 편은 아니고요. 예. 제가 미간 때문에 그런 아 미간 때문에 네, 오해를 좀 많이 받는 편이죠. 미간이 왜? 아, 제가 습관성 찡그림 찡그림이 좀 있어서 아 기분이 좋아도 항상. 기분이 좋아도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사실 표정 가지고 판단할 수 없죠. 하여튼 스타다 보니까 여기저기 나도 모르게 이제 사진이 찍힐 때가 많은데 뷰 표정으로 이제 많이 찍히게 됩니다. 귀엽다. 맞아요, 예. 맞아요. 뷰. 뷰. 세 분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 중에 없애고 싶은 사진 혹시 있으십니까? 말하면 어, 바로 찾아보시고 있는데 말을 절대 안 하세요. 똑똑하시네요. 네, 네, 네. 그럼요. 네. 경력 있는 아이돌이시다 보니까. 네. 예. 아 그래서 얘기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아, 물론이죠. 눈치가 빠르네요. 알겠습니다. 뷰티풀하다고 하신 분이 있고. 아, 뷰티풀. 귀엽다. 뷰티풀. 뷰티풀. 예. 그래요. 저도 중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뷰짤이 나오고. 예. 오, 신비보다 한층 더 뷰하신데요? 한층 더 뷰신데요? 저도 중계할 때 이제 골이나 골!
활동을 할 때 이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러면 교성제로 불리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저도 그 한교합니다. 아, 웃기다. 역귀엽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역귀엽다. 네, 역귀엽다. 저는 이제 아, 역귀엽. 역귀엽다라고 해요. 아, 이렇게 뜨는구나. 아, 너무 웃기다. 아. 문어빨판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치유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네. 진짜. 그래요. 은하 씨는 얼마 전에 바람에 앞머리 올라간 사진 찍히기 싫어서 열심히 사수하는 아, 네. 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네네네. 네. 아, 이게 그냥 출근길이었는데 그 앞머리를 제가 지금은 이렇게 시원하게 넘기고 있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앞머리를 잘라가지고 내렸는데 바람이 너무 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랐는데 날리면 되게 이상하거든요. 맞아, 앞머리가 괜찮은데. 네, 앞머리가 있는데 날리면 되게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네. 아, 너무 바람이 이렇게 불지 몰라서 당황스러워 하고 있었는데 아. 또 이 사진을 보시면 신비가 이렇게 이마를 가려주고 있어요. 네. 아, 이게 신비 씨 손이네요? 네, 제 손을 제 아, 이마를 이렇게 아니군요? 덮어주고 네. 있어요. 네. 아, 하트하고 계셨군요. 아, 아주 친절한. 그렇죠. 네. 아, 이제 바람 불 때는 야외에서 조금 이게 연예인들은 힘든 부분이 있죠. 아. 사진은 또 이게 순간적으로 포착이 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바람이 예. 네. 샵에 가가지고 진짜 예쁘게 하고 딱 그 순간으로 하고 왔는데 이게 네. 야외면은 어쨌든 이마 굉장히 예쁘시고 예뻐요. 자, 사이 되게 좋은 실뭉치들 같아요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실뭉치요? 특이한 표현이네요. 귀엽다.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비비주. 오, 비비주. 자, 올 것이 왔습니다. 세 분 숙소 생활을 하는데 숙소에 따로 술을 마시는 바가 있다고 오~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있었으면 좋겠지만 잠깐 와전된 거예요. 와전된 것 같고요. 저희는 거실에 예. 그냥 도란도란 앉아서 쇼파에 이제 등받이 네. 이렇게 해놓고 맞습니다. 아, 거실에? 네. TV에 국물 그 등받이 땅바닥에 네. 틀어놓고 바가 아니라 그냥 술 마시는 약간 거실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항상 땅바닥에 앉을 때 조금 딱딱하니까 방석은 없고 담요를 접어서 방석으로. 아, 그렇게. 그렇군요. 세 분이 다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엄지는 잘 안 즐기고 저는 못 드시고. 엄청 즐기는 편은 아닌데 네.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예, 조금은 먹는 것 같아요. 전보다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주로 이제 어떤 주종으로 이것도 신비님이 파티원을 아, 근데 조금 제가 먹자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오늘 뭐 맥주 한 캔 하고 싶다. 예. 뭐 이런 거나. 아. 근데 보통 파티원이 안 구해지면은 네. 그냥 저 혼자 그냥 맥주 몇 캔 하다가 자는 거. 그거에 지는 날이다. 그러면은 그때 뭐 팬분들이 선물을 맞아. 주신 위스키. 맞아, 그런 거. 위스키를 마신다든지 소주를 마신다든지 하는 편이고요. 네. 위스키. 네. 술은 솔로 플레이가 되죠. 아, 그쵸. 그쵸. 네. 예. 술은 별로 상관없어요, 파티원. 파티원. 혼자 간다. 커버는 안 되지만.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안주는 은하 씨가 주로 하실 것 같은데. 거인과 함께. 네. 근데 술 먹을 땐 저희가 맞아요. 별로 안주를 안 찾는 편이라서요. 그래요? 네. 그래서 배고플 때 뭐 밥 시키는 거 아니면 술 먹을 때는 사실 별로 안주가 인기가 없습니다. 정말요? 네.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사실 약간 한 잔 들어가면 되게 거인이 진짜 깨어나요. 근데 그 거인이 약간 전 숙소에서 술 마시면 신비가 되게 항상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얼큰하게 먹었다 싶으면 항상 컵라면을 먹어요. 신비랑. 근데 라면이 있는 라면을 끓이든지 네, 라면을 먹게 되더라고요. 신비랑 먹으면 약간 좀 먹다가 보면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거인이 알쓰라고 하죠. 네, 거인은 네, 그랬나 봐요. 예. 그렇군요. 세 분이 친한 이유가 이제 숙소 생활 때문인 것 같은데 응비다님, 비비지는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숙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던데 후회한 적은 없나요? 전혀 없어요, 저는. 네. 전혀 없나요? 네. 근데 그거는 있어요. 있다. 화장실이 세 개면 좋겠는데 예, 예. 그러니까 두 개니까 어쨌든 하나를 이제 그 들어가서 바로 씻고 싶을 때 좀 나눴어야 된다거나 그래서 조금 더 큰 숙소 갔어도 좋겠다. 네. 숙소 생활 자체는 네. 방은 세 분이 따로 쓰는데 네네. 화장실은 두 개니까. 네. 아, 또 화장실 세 개인데는 잘 없으니까. 맞아요. 별로 없죠. 네, 거의 없으니까. 네. 그렇죠. 화장실 세 개면 몇 평짜리 가야 되나요? 정말 아마 80평짜리 가야 되고. 욕심인 걸 압니다. 그렇죠.
그것만 조금 불편하지 셋이 같이 있는 건 너무 좋다. 네. 숙소 규칙을 물어보신 플랜비님. 비비지만의 어떤 규칙. 그래도 오랫동안 또 생활하시는 건데. 요거는 좀 지키자. 아, 정해둔 게 있나요? 저희는 사실 규칙 같은 건 따로 없고 그냥 같이 쓰는 공간은 조금 깨끗이 쓰자. 이 규칙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규칙보다는 이제 옛날부터 숙소 생활을 해오던 게 있으니까 서로 배어있는 그런 습관? 배려는 있죠. 뭔가 이렇게 잠잘 시간이나 이럴 때는 방문이나 이제 나갈 때 현관문을 조심히 닫기. 그런 거나 잘 시간쯤에 이제 거실이나 TV 너무 크게 안 보기. 뭐 이런 정도. 냉장고 문 살살 닫기 이런 거. 냉장고 문. 또 소음에 조금 그런 신경을 쓰는 편. 맞아요. 깰 수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그 황바디님이 숙소 생활하면서 요거는 꼭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사장님께 그냥 방송이니까 아. 뭐 얘기 그냥 한번 해본다면 뭐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뭐 식기세척기 없는데 식세계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예. 요거 좀 있으면 좋겠는데요? 필요한 거 있나요? 아, 필요한 건 없는데 이사 가고 싶어요. 맞아요. 왜요? 네. 아, 저희 숙소가 소음이 아, 소음이 정말 소음이요? 그 옆에 도로가 있어서 아. 차 소음이 너무 많이 들려서 저희가 잘 때 소음에 좀 민감한 편이라 아. 잠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이사 가고 싶습니다. 어, 그거는 문제가 크죠. 그렇죠. 근데 예. 사실 저희, 지금 저희 숙소만큼 뭔가 거실에 비해 방이 큰 집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만족하면서 살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 조용한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요. 그쵸. 특히 이제 뭐 오토바이 같은 거 지나가면 아~ 시끄럽죠. 오토바이와 슈퍼카들이 네, 네. 난무합니다. 슈퍼카들. 네, 슈퍼카들이. 아, 슈퍼카들은 왜 그러고 다닐까요? 네. 네, 잘 뽐내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멋있는 거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멋있다고 소리까지 낼 필요는 없잖아요. 네. 네. 그쵸. 아, 그러네요. 진짜. 어쨌든 그거는 꼭 필요한 휴식이 필요하니까. 맞아요. 네. 자, 다음 검색어. 건성 김예원. 아우, 네. 엄지 씨의 키워드. 이를 건성건성 하는 건 아니고 피부가 심한 건성입니다. 네. 어, 피부 굉장히 좋으신데. 네. 건성 피부를 관리를 하시는 거는 어떻게 뭐 피부 관리 노하우를 좀 알려 주신다면. 아. 이제 겨울이니까 건성이신 분들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끊임없이 발라야 해요. 끊임없이 바르고 끊임없이 채워 주고 끊임없이 수분을 넣어 주고 립밤과 인공 눈물 수시로 그냥 계속 발라야 된다. 내 이 근처에 수분을 충전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이렇게 물을 비롯한 많은 것들이 옆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마셔주기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아 진짜 이게 어렵거든요. 또, 마셔주기도. 예, 집안에만 있는 분들도 사실 건성이면은 좀 이게 안 좋아지는데 모르거든요. 아하.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아하. 저희는 건조 오징어인데요. 말린 오징어잖아요. 가습기 같은 것도 써야 되나요? 아 근데 가습기는 또 쓰면은 겨울엔 쓰긴 쓰는데 또 너무 습하면 공기가 습하면 제가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어려워요. 아, 예. 그 뭔가 이제 비주얼 관리 이런 것들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두 분은 어떤 식으로 좀 관리를 하시는 건가? 뭐 거인을 점치고서 거인만, 아, 나는 먹는 네. 것만 통제하면 된다. 네. 기절 다이어트. 네, 기절 다이어트를 하면서. 네. 신비님은 저도 파티원을 안 구하면 파티원을 그냥 제안하면 허거 좀 네. 이렇게 좀 덜 하고 네. 어, 술도 좀 이렇게 그쵸. 자제하고 네. 그런 식으로. 자, 다음 검색어 파리. 어, 신비 씨의 키워드. 성격이 엄청 급하신 스타일입니다. 빨리 정리하고 빨리 퇴근. 네. 지금도 퇴근 빨리 하고 싶어요. 아, 저 그래서 지금 약간 다리를 좀 가만히. 아, 지금 갈 준비 중이에요? 아, 지금 뭔가 계속 이렇게 네. 하는 게 아닌데. 아, 근데 모두 다 빨리 끝내고 집에 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저... 저는 항상 그 마인드로 빨리빨리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어, 뭔가 이제 고민하면서 시간 끌고 이런 것보다는 빨리빨리. 아, 그쵸. 아, 근데 저도 고민은 하는 편인데, 그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다 고민을 끝내버리는 편이죠. 아. 이게 조금이라도 지체가 되면 안 되니까. 메뉴 고르거나 뭐 쇼핑할 때도 뭐 이렇게 좀 고민 안 하는 편이신가요? 고민을 미리 하고 오죠. 아, 결정해놓고? 네. 그 현장에서는 딱 그냥. 네. 어, 근데 보통 이제 뭐 남자랑 여자가 백화점 가고 그러면. 네. 이제 남자들은 백화점 갔다가 딱 나오는데, 여자분들은 조금 이렇게 둘러보고
이렇게 하다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 스타일 아니신가요? 바로 나 들어갔다가 바로 퇴장. 네, 그, 저는 그 쇼핑을 할 때는 쇼핑백이 하나가 생기면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파리 가고 싶어. 그런 편이에요. 네. 오, 그렇군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예. 느리게 하는 게 좋은 그 뭔가가 있나요? 없어요. 아 진짜. 천천히 하는 게 좋은 것도 없어요. 아 근데 가끔 유일하게. 날씨 정말 좋은 날은 네. 느리게 걷고 싶어요. 느리게 걸음도 싶다. 빨라요. 네, 저 걸음도 빨라요. 네. 그래서 가끔 같이 걸으면은 이렇게 걷다가 제 옷자락을 이렇게 잡아요. 같이 가! 같이 가자고. 퀵비라고 하신 분이. 맞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식사도 좀 빨리 하시나요? 아 근데 식사를 그렇게 빨리 하는 편은 아닌데 빨리 하나 모르겠어요. 아 혹시 노래도 빠른 거 좋아하시냐 그러는데 노래는 좀 느린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아 둘 다 좋아해요. 아 둘 다 좋아. 왔다 갔다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유튜브는 빨리 보잖아요. 아 유튜브도 그 1.75배 아니에요. 네. 1.75배요? 진짜 두 배로 보고 두 배요? 네. 오 진짜 퀵실버비라고. 그러면 그 영화나 네. OTT 이런 드라마 뭐 이런 네. 것도 혹시 빨리 보시나요? 아니 그런 거는 정속도를 봐야 됩니다. 아 그런 거는 네 근데 아 근데 가끔 다큐는 다큐를 빨리 봐요. 다큐를요. 아 네. 아 막 다큐 같은 거 아니 그 있잖아 뭐 그 막 그 백방기행 막 이런 백방기행 아~ 백방기행 PD 오열하겠네요. 아니야 약간 그 먹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는 밥 아, 먹으면서 가끔 보거든요. 아 먹을 때까지는 좀 빨리 넘기고 네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해리포터는 혹시 어떤 속도로? 아 해리포터는 정속도로. 정속도로 꽃보다 남자 정속도로 확실하시네요. 아 확실하시네요 진짜 네. 예. 알겠습니다. 1.75배는 되게 빠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시간을 날리는 소녀라고 하시네요. 여기서 얻은 건가? 그렇군요. 그러면 제일 좀 느린 멤버는 누구신가요? 엄지 씨. 역시 예상대로 뭔가 그 슬로우 푸드를 좀 드시고 슬로우 푸드를 드실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그 좀 안 맞아서 힘든 적은 없으셨습니까? 아 속도가 가끔 안 맞을 때는 있는데 그런 건 있죠. 제가 이제 빨리 해야 될 때 이제 신비에 그거 딱 하면은 적당히 저도 좀 빨라지고 그런 게 좀 있고 걸음 속도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빠르고 그러니까 다 느리면 좀 큰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히려 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맞춰가는 것 때문에 좀 보완이 된다. 네. 그러면 답답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신미님은? 많겠죠. 아 근데 없어요. 왜냐면 저는 그 빠르게 할 때까지 옆에서 계속 뭐라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쪼고 있기 때문에 네, 쪼고 있어. 계속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별로 예. 답답하진 않습니다. 네. 엄금엄금이라고 하신 거. 엄금엄금 너무한데요. 귀엽다. 예. 닥달하는 스타일이시구나. 아 그럼 사실 남는 앙금이 없죠. 그렇죠. 예. 저는 앙금이 없어요. 거기서 다 풀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친구가 있겠죠. 눈을 뜨고 감는 것도 조금 느린 편이에요. 아 깜빡깜빡하는 것도? 저는 몰랐는데 화면에서 그렇더라고. 저는 또 눈 뜨고 감는 게 되게 빨라요. 깜빡깜빡. 이렇게 해요. 이야 진짜 특이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원색어는 터진 크림 다음 원색어 터진 크림빵 쌀알 꿀떡. 아 세 분의 유명한 닮은 꼴. 은하 씨는 우는 모습이 터진 크림빵 같아서. 신비 씨는 얼굴형이 쌀알 같아서 그리고 엄지 씨는 얼굴 생김새가 꿀떡 같아서. 아 이게 다 먹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신비 엄지는 은하 언니가 둘 다 지어준 거 맞아요. 그런 거예요? 거인이 지어준 건가요? 아 그랬나 봐요. 얼굴형이 쌀알 같아 이러면서. 다 인정하십니까 이거 닮았다? 닮았어요. 네. 근데도 그렇게 네. 맞아요. 불러주시고. 굉장히 네. 직관적이네요. 네. 맞아요. 진짜 잘 지으셨네요. 아. 터진 크림빵은 누가? 팬분들께서 지어주셨어요. 맞아, 이건 네, 이거는. 네. 이건 진짜 획기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네. 팬분들 중에서도 거인을 키우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렇군요. 뭐 저는 혹시 떠오르는 거 없으신가요? 시상이 떠오른다? 있어, 얘들아.
좀 관찰을 없어도, 관찰을 좀 없어집니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범진님 왜 터지셨죠? 신비님 왜 터지셨죠? 아니 얘가 웃어서요. 아 웃어서요? 네. 전혀 웃음? 굳이 얘기를 해야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좋은 거예요. 어 왜? 보리빵. 보리빵. 저도 약간 모시송편 이런 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게 생각나면서 맞아, 약간 계속 조금 떡떡 맞아 맞아 나도 약간 나는 약간 절편 이런 것도 생각하고 보리빵 뭔가 이렇게 보리빵. 네. 어 보리빵빵하다 뭐 이런 뜻.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그래요. 보리빵. 아 일단 건강식이네요. 네.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뭔가 이렇게 포근하시면서 맞아, 이렇게 저음으로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뭔가 그 보리빵에 그 스팀이 확 나오는 거 아세요? 갓. 아, 그, 어, 갓 구운 빵. 갓 쪄서 꺼졌을 때 보리빵은 사실 오, 떡인데 네, 그게 이렇게 이렇게 스팀이 확 나오면서 그런 뭉근한 느낌이 약간 그런 그래요? 느낌? 어, 네. 맘모스빵 얘기하는 거 아, 지금 보름달빵 예. 아, 늙기 싫다라고 하신 분 있고 어, 촌스럽다는 거다 예. 아니거든요 아, 진짜 지켜주시다 스팀 보이스 떡에 대한 거다 아, 아닙니다 아, 절대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좋은 걸 말해도 항상 이렇게 이분들은 어차피 포장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 네. 진짜 예. 그러니까 좋은 빵이 나와도 신문지에 포장을 하십니다. 속빈강정이라고 하신 분.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어 토크를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팬들이 미리 좀 보내주신 질문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자, 이번엔 세 분의 호흡을 맞춰보면서 밸런스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네. 걸그룹으로 지내면서 고민될 만한 질문을 드릴 텐데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보기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와우. BBG의 대충 선택해 드립니다. 아, 대충? 예. 자, 먹장들에게 드리는 베텐의 고전 질문인데 네. 아, 죽을 때까지 한 음식만 먹어야 된다면 자, 일단 만두. 고기만두 대 김치만두. 비비지라서 이게 나왔나요? 아, 만두가? 예. 침 고이는데요. 고기만두냐 김치만두냐. 딱 하나만 먹어야 돼요. 한 만두만. 예. 자 고기만두 김치만두 세 분 동시에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고기만두! 에? 너도 고기만두야? 어, 고기. 아 죽을 때까지 하나래. 네. 아. 김치. 저는 김치만두. 은하지 씨는 네. 김치. 속쓰려. 버거 드시는 분이 속상해. 아 죽을 때까지 이거 뭐 좀 속상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아 죽을 때까지 오늘부터 계속 김치만두만 먹어야 된다 이거면 고기만두. 아 만두 중에 둘 중에 하나. 아 먹는다. 그러면 김치만두 좋아. 아 저도 바꿀게요. 김치만두. 저는 안 바꿀게요. 고기만두. 고기만두. 네. 어 그래요. 고기만두 늦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왜냐면은 고기만두로 먹으면서 다른 반찬을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되죠. 고기만두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고기만두한테 아~ 예의가 아니 그래도 고기만두, 닭고기만두 뭐 이런저런 고기만두가 있으니까 고기만두요. 특약사항 없습니다. 아~ 예. 그래도 어쨌든. 고기만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 그냥 김치 반찬 없어요. 자 그럼 이거 치킨이랑 떡볶이 둘 중에 하나만 평생 아~ 먹어야 됩니다. 하나만. 네, 반찬 없고 뭐 없어요. 자 아, 뭐, 양념 찍는 거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예. 네. 자 하나 아 치킨 무는 있어요. 네. 아. 예. 떡볶이 맵기 조절 할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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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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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떡볶이도 그 단무지 제공. 아, 오케이. 이 정도 특약까지. 네. 네. 자, 하나, 둘, 셋. 치킨. 오. 오, 이건 딱 맞네요. 네. 아, 떡볶이를 여자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경우들이 많던데. 좋아는 하는데 이 먹었을 때 그 느낌이 떡볶이보단 치킨이 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주 드시나요? 이렇게 숙소에서도? 엄청 자주 먹는 편은 아니고 그냥 먹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렇게 자주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 네. 근데 저는 약간 순대를 좋아하거든요. 순대 먹고 싶을 때 가끔 먹고 백순대? 네네네. 저기 또 아까 얘기를 다시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 크리스마스 계획 어, 매일 보고 또 보고 계속 붙어있는 비비지 멤버들하고 또 놀기 크리스마스에 그리고 이날만큼은 다들 각자 하고 싶은 거 하기 자 동시에 외쳐주세요 네. 멤버들 아니면 각자 하나 둘 셋 멤버들 왜? 맴각자 자 신비님 각자라고 하셨죠? 야 나랑 과메기 먹자며
이번 크리스마스 과메기 먹잖아요. 아니 여기에 그 앞에 설명이 매일 보고 또 보고 계속 붙어있는 이라길래 그럼 전날에도 붙어있겠지 싶어서 이날 하루만큼은 그냥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각자를 골랐습니다. 네. 어쨌든 각자 네. 난 해리포터 보겠다. 멤버들이랑 네. 있는 거보다 네. 해리포터 안 봐줄 거잖아요. 진짜 안 봐줄 거야. 보겠다는 얘기 나네. 진짜 안 봐줄 거야. 하루 종일 그 시리즈를 다 달려야 되는 거는 네, 그거는 힘들죠. 네. 아니야. 옆에서 그 에어팟 끼게 해주면 받을 수 있는 거 같아요. 파티 해체. 범지님은? 저는 맴각자라고 했어요. 맴각자? 네. 왜 그런... 맴각자는 뭐예요? 아, 그러니까 그날 스케줄이 있어서 멤버들이랑 있게 되면은 또 너무 좋고 없으면 웬만하면 각자 있고 싶다. 아니 없으면은 뭐 약간 좀 전 또 막 좀 돌아다니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좀 그러지 않을까요? 같이 맴각자. 돌아다니는 생각. 아 같이 돌아다니고 너무 좋죠. 돌아다니고 싶어요? 이거 역시 대답은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면 다 같이 다니려면 너무 잔머리 굴렸다고. 돌아다니면서 핸드폰으로 해리포터 보면서 옆에 에어팟 끼워주면서 그렇게 좀 과메기 먹으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그 합의를 봐야죠. 그래요. 멤버들과 함께 있고 싶은 100%는 은하 씨만. 네, 속상하네요. 은하 씨는 뭐 하고 싶어요? 크리스마스 멤버들이랑. 저는 얼마 전에 신비가 과메기 먹자고 그래가지고 저희 항상 한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재작년이랑 그 전이랑 한 몇 년을 과메기를 먹었거든요. 크리스마스에. 아, 과메기 네. 과메기 네. 포항에서 시켜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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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오면은.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오랜만에 또 그러자 이런 얘기를 하길래 뭐 그래서 그런갑다 했는데. 과메기 파티원까지 구해놓고는 본인이 배신 때리는 거예요? 네. 아니, 그 세 명이 다 같이 해야 파티지. 저 친구는 대답이 없길래 이번 파티는 안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우리 둘이 함께 한다면 물론 엄지도 함께 하겠지. 과메기에 다른 메뉴가 추가가 될 수 있다면 당연하지. 그러면 같이 하죠. 당연히 그렇지.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답니다. 과메기 등 파티원. 그렇죠. 그렇죠. 네, 좋아요. 좋아요. 참여할게요. 뭔가 시큰둥하네요. 파티장이 러나를 파할 뻔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00억 받고 10년간 활동 금지대 1억 받고 비비지 활동 맘껏 하기 넘어가죠. 예, 뭐 네.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러게요. 예. 타임머신이 생긴다면 8년 전 과거로 갔다 오기 대 8년 후 미래로 갔다 오기. 갔다 오는 거예요? 네 갔다 오는 거죠. 구경하고 오기. 제가 8년 전에 몇 살이었나 잠시 생각 좀요. 18살. 아 오케이. 데뷔 때잖아. 다시 저희 대답할게요. 네네. 네. 대답할 수 있어요. 자, 과거냐 미래냐. 하나, 둘, 셋. 미래. 오. 미래가 더 궁금해요. 네. 갔다 오는 거면 사실 네. 네. 올 수 있는 거면. 과거는 뭔가 다 이제 봤기 때문에. 네. 알고 지나왔던 시절을. 네. 그리고 8년 전이면 좀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네. 네. 그렇죠. 네. 미래로 가서 주식 오른 거 보고 오겠다. 아우, 좋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범올레님이 보내신 밸런스 질문인데 딱 한 제품 모델을 해야 한다. 비비빅 광고 모델 대 비비고 광고 모델. 예, 자 이거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비비빅이냐 비비고냐. 자 빅, 고. 하나, 둘, 셋. 고. 오. 빅도 너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지만 네네. 저희가 저희는 아니고 엄지는 별로 안 좋아하나? 만두를 진짜 좋아해요. 좋아요, 맞아요. 네, 만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고 좋아해요. 네. 근데 사실 싫어하기 쉽지 않은 게 거기에 만두만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엄청 너무 다양해. 맞아요. 네. 제가 그쪽 광고 선배입니다. 네. 제가 프리하고 처음 했던 게 커머셜이었는데 그쪽 커머셜. 네. 그쪽에서 그쪽에 있는 제품을 다 전 제품을 보내줬거든요. 1년 동안 먹었어요. 와~ 정말 행복한 1년이었어요. 몸무게 최고치 찍었어요. 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예. 본인들과 어울리는 광고 제품, 뭐 개인 광고를 하나 찍는다. 개인적으로 뭐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 코 말고요? 예. 다들 뭐가 있나요? 김비 씨는 뭐가 있을까요? 파티원이요? 뭐가 있을까요? 파티원이요? 아니요. 뭐가 있지? 아, 서로 각자에게 어울리는 걸 좀 생각해 해줄까요? 추천해 주신다면?
음료로 음료로 따지면 약간 이제 신비는 이온 음료 같은 아. 좀 그런 거랑 잘 어울리고 은하 언니는 좀 과채 주스. 과채 주스. 좀 이렇게 그 상큼한 맛이 확 예. 나는 그런 거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하. 어제는 약간 탄산수. 맞아, 탄산수 좋아하기도 하고. 어, 맞아요, 맞아요. 스파클링한.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어, 신비 쌀 광고라고 하신 분. 쌀 광고 좋죠. 좋죠. 쌀 광고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쌀 음료도 있고. 쌀 음료 광고 좋아하시잖아요. 되게 좋아요. 좋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BBG 세 분과 토크를 해봤는데 벌써 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희 뭐 유튜브 시간 기준으로는 거의 두 시간인데요. 자, 광고 듣고 와서 세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 이제 ASMR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작게 하면은 안 들릴 수 있어서 네. 소근소근 되는 느낌으로 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배성재텐 오늘 수요일에 BBG 멤버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아, 오랜만에 배텐에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저번에 나왔을 때도 되게 재밌었다는 그냥 이렇게 생각이 슬쩍 있었는데 네네. 오니까 아 진짜 그때 재밌었구나 하고 오늘 저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아, 뭔가 감사합니다. 차분하신데 너무 웃기시고 아, 네. 너무 잘 이끌어주시고 이분들이 웃긴 거죠. 이분들이 맞아요, 웃기긴 맞아요. 한데 네. 그거에 이제 받아쳐주시는 게 너무 뭐랄까 유연하고 재밌으셔가지고 맞아요. 진짜 재밌게 하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과의 안 오시던 7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많이 지지고 볶고. 그쵸. 같이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어요. 또 와주시고. 아유. 은하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렇게 또 앉아서 얘기를 또 해보는 건 처음인데 굉장히. 일단 이곳에서 뭔가 녹음만 그 잠깐의 녹음 막 이런 건 해봤는데 라디오를 해보는 건 또 처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색다르고 또 이렇게. 재밌었어요. 네, 댓글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예, 예. 네. 거인의 소감도 기대된다고 하시네요. 아, 거인이요? 예. 거인은 이제 집 가서 밥 먹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예, 정체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네. 자, 신비님은요? 네, 저도 오랜만에 뭔가 이렇게 라이브로 저희가 예. 댓글 보면서 하는 라디오가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뵙는데 예. 그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좋으셨나? 라고 계속 뭔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목소리는 또 변치 않습니다. 아, 네. 근데 그 얼굴도 변치 않으시고 진짜 피부가 맞아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유, 예, 정말 진짜로 진짜로 예. 뭔가 조금 더 그윽하게 목소리 되시고 아, 그윽하게 네,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늙었다. 아,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자, 퇴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죄송하고요. 네. 꽤 꽉 채웠네요. 와.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활동 응원합니다. 배텐의 다음에 또 꼭 모셨으면 좋겠고 네. 프로듀스 1077의 마무리 코너인 BBG의 ASMR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매니아 노래 BBG This love is mania, mania, mania. But I can't killing it, killing it, killing it. 사랑 말고 다른 말론 설명할 수 없는 멜론. It's mania, mania, mania. 우우우 자극적 이끌림 우우우 잔인해진 얼굴 우우우 지금 러브포빅 예 그래 솔직하자 넌 지금 즐긴 거야 크리스탈처럼 죽어난 루베지 그 아래선 우리 living in a moment bloody truth 지리가져 물든 rose 결국 벗어던진 마스크 말해 what you wanna do 우우아 지금까지 BBG의
은하. 저는 신비였고요. 저는 엄지였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비비지 꿈꾸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아, 아유,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맞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퇴근하시네요. 아니, 아니. 꽉 채웠네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진짜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사진 하나 찍고 좋아요. 어 그냥 놓고 가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빨리 가시려고 처음부터 이렇게 퇴근하고 싶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야 뭐야. 아 괜찮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 휴지가 바로 있어요. 이런 일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요. 네네네 괜찮습니다. 빈번한가요? 난 뭐 하길래 다 먹었는데. 아니야. 제 거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자주 일어나요. 자주 일어나요. 자주 어디서 찍으면 아, 여기서 찍으시면 됩니다. 네. 오빠 이제 다 닦았어. 여기 뭔가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혹시 셀카 한 번 네! 네! 네. 자신 없지만 아! 한 명씩이요? 어 아니요 다 같이 찍어주세요. 네네 좋습니다. 회원님 찍으시면 그냥 그 베디는 그냥 배경으로 있는 아~ 거고 네네 그냥 세 분만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 이게 안 돼. 어디가 찍는? 그 그래 이거 눌러도 되는 건가? 어 근데 너무 많이 들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우리가 앞으로 가면은 아 저는 아주 조그맣게 나거든. 이게 근데 이 각도도 맞나? 그게 몰라. 저거 아주 중요해. 이거 먹었어. 네!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전에 찍은 거? 아, 그 맨 첫 장에 있는 거는 지문 찍은 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도 한 번만 해주세요. 아직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맛있는 백순대 시켜드세요.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바로 치우는 이건 나한테 온 거야? 아, 네. 그냥 저희한테 다 같이 온 것 같은데. 됐습니다. 한번 받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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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또 불러주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곱창으로 오셨다는데? 네. 아, 지난번에 애기랑 같이 찍은 사진 올렸던 아. 분이 소개해줘서 감사하다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뭐지? 여기다 물을 넣어서 먹는 거. 네, 먹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데 이런 거? 감사합니다. 아, 방금 왔다 가신 분 홍지소. 잘생긴 홍진아. 아, 느낌이 있네. 아, 목 아파. 요즘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조금만 나. 자, 김민재 장난 아니었죠? 베어 클래시커. 어떻게 이렇게 완전 무기를 할 수 있지? 그렇게 활약하면 평점 1은 줘야, 1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이 양보해서 2, 1.5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 크루크, 로이스, 말런, 브란트. 컨디션이 진짜 좋았던 앞선에 있는 애들 다 무용지물 됐는데. 먼저 가 있을게요. 생방으로 넘어오세요. 오늘 야근 있습니다. 맞죠? 네. 야근.